트럼프가 제일 처음에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만담을 하고 있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담가로 취급됐던 트럼프가 그 후에 차츰차츰 표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까지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표를 많이 모았는지 그것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할 때면, 고등학교 졸업 정도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 그냥 중퇴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로 백인들인데, 지금 직업이 없어서 전부 다 실직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1963년에 미국을 왔는데, 그때 미국은 참 살기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해도 미국에서 중류로 살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하기는 하지만은 공장에 들어가서 몇년 동안 일하면은 거기에서 한 가지 기술을 라도 이제 부모가 죽고 나면 무엇인가 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형제자매 간에 갈라간다고 해도 그것도 몇 푼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년 때에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소셜 시큐리티 부부 내외간 두 사람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 그것도 제법 돈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고 할 때면은 이 백인층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 이 백인층 사람들 이제 한번 직업을 잃으면은 다시 직업 찾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직자들이 있습니다. 몰개지를 넣어 갈 수가 없어서 집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빵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게 됩니다. 또 이미 결혼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정이 파탄납니다. 가정생활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 나가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은 늘 내외간에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미국에서 싱글 피어런트 패밀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지든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지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가 둘다 없고 그냥 한 부모만 가지고 사는 이러한 가족을 싱글 피어런트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싱글 피어런트 패밀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아이들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여자들이 아이도 싫다고 버리고 집을 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또 남자 취급이 된 남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한 트럼프의 호소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귀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미국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한다.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국제 문제 같은 거는 별로의 관심이 없고, 그것은 나중 우리 잘살때 국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못 사는데 우리가 위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해야 된다. 또 하는 소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모든 이 백인 빈민층에서 이 말이 귀에 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백인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안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해도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 잘 살아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형편이 무엇이냐?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말에 아주 열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우리는 국제화를 반대한다. 국제화라는 것은 배부를 때 이야기지. 지금 우리 자신이 배가 고파서 못 사는 지경인데 국제화를 해서 뭘 하느냐. 그래서 국제화를 하지 않고 미국의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약소 국가에 가서 그런 임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소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못 세우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공장들은 다 미국에다가 세울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 공장이 아주 많게 되고, 그러니까 직장이 아주 많게 되고, 실직자가 없게 된다.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을 제한하겠다. 지금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직장을 다 차지하고, 미국의 원줄기인 백인들은 직장이 없어서 전부 실직하고 빈민으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직장이 많아서 못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이슬람 교도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아주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막아낼 것이다. 지금 말이 나서니 말이지. 서양 종교는 대부분이 다 배타적입니다. 서양 종교라 할지면은 제일 먼저 유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에서 기독교 후에 다시 생기는 것이 이슬람교인데, 이세 종교가 다 배타적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아닌 사람 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멸시하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물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유대교가 존중하는 구약 성경도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 배타적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헛된 종교고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기독교만이 종교다. 그 외의 것은 그건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모하멧이 이슬람교를 만들었을 때에는 더 배타적, 극단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슬람교 전도를 포교를 위해서는 폭력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폭력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 극단파들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테러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것을 포인트를 잡고 이슬람교는 그 테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는 미국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실직한 직업이 없는 미국 하층 계급 백인들 귀 속에는 아주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렬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선거를 하면은 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에서 지명을 받게 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은 원래 이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1930년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나와서 그 당시는 아주 미국 경제 전 세계적으로 공황 시대였는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세워서 미국 그 공황 상태를 타개해 나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전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이 사람들은 다그 민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계층의 사람들은 원래가 그 민주당 사람들인데 그 후에 1980년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전부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 1980년대에는 외국에서 이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으로 많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됐는데 이렇게 이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백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이민들과 경쟁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낙오자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생기는 걸 뜨면 우리는 백인인데 하는 그 백인의 인종적인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새 이민들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우월감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민주당은 이민 정책을 좋아하지만은 공화당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으로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서 살면서 늘 느끼는 일인데, 그 미국의 중류측 또는 중상층 또는 상류계급 사람들과 우리가 대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동양 사람이지만은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미국의 하층계급 백인들하고 사귀면은 이 하층계급 백인들이 이유 없이 자꾸 우리를 헐뜯으려고 합니다. 그제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모양이 자기네들 하게 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당장에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이 하층계급 백인들은 우리 동양인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은 백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버릇없는 무례한 짓을 들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그 백인이라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떠나서 공화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국심을 절대적인 애국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총기 소지 총기를 가진다. 총기를 가지는 것을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우리 백인들은 미국 시민들은 총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해서 총기를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종교도 대부분이 개신교 사람들인데 침례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리교, 장로교 이러한 순서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도 외국 종교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기독교 중에서도 그 개신교를 아주 존중합니다. 이 1980년대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현재의 지금은 다 공화당이 돼서 공화당이 돼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만은 이 1980년대의 흑인들이 꼭 지금의 이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같은 정편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그 흑인들은 대개 그 unskilled labor 어떠한 한 가지 그 직업적인 그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숙련공 특별한 그 기술이 없는 그러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적인 그 풀타임 직업을 못 가지고 언더임플로이먼트 미국에서 언더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일주에 40시간 일하는 그러한 직업을 못 가지고 그냥 파트타임 직업을 하든지 또는 시즈널 잡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러한 직업을 이러한 일을 했다 저러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가령 부두 노동자들 같은 사람들 배가 들어오면 직업이 생겨서 가가지고 부두에서 일을 하다가 또 그 일이 끝나면 다음 배 들어올 때까지는 직업이 없습니다. 이 1980년대의 흑인들이 꼭 지금 백인 하층 계급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빌 클린턴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계층의 백인들을 많이 흡수해서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은 또 공화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퀸스피에크 대학의 여론조사 지난 4월 달에 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인구의 80%가 트럼프 하는 말이 맞다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은 정부가 소수민족에 대해서 특히 이민들에게 대해서 미국에 온 이민들에 대해서 너무 돈을 많이 쓴다. 85%의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있다. 미국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첫째 백인입니다. 미국은 원래 백인의 나라인데 지금 미국에 흑인들이 너무 많고 또 스페니시들이 너무 많고 동양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미국이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가령 공화당 대회 같은 거할때 보면은 전번에 공화당 대회에 트럼프 지명식 하는 그 대회 볼것 같으면은
USA 하는 구호를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으로서 발전해야 된다. 미국은 우리나라다 하는 그 USA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부르면서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백인의 나라고, 미국은 아주 강한 나라고, 미국은 부자 나라고, 미국은 직장이 많은 나라고, 어디에 가든지 직장이 많은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미국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다 없어지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물론 힐러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힐러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힐러리의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사실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전부 투표를 하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꼭될줄 알았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사람이 안될 때가 있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사람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치 평론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첫째, 트럼프가 되면은 세계화가 없어진다. 세계화가 없어지면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못 차리고 미국 내에 차리게 된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일조일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외국에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 들어오려고 할것 같으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려면은 실이 상당히 걸리고 또그철 외국에 있는 공장들을 철수를 해 오려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몇 년이 걸리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다음 또이 정치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21세기에는 아주 교통과 통신이 발달이 돼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냥 40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고 또 통신은 이제 아주 발달이 많이 돼서 TV가 있고 컴퓨터가 인터넷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또어그 휴대전화가 아주 발달이 돼서 이제는 조그마한 기계로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장 연락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전화가 휴대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이메일로도 할수 있고 지금은 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트럼프식으로 미국이 그 고립주의로 나가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이 그 고립주의 미국이 고립주의로서 고립주의를 지키는 미국이 오래 존속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앨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도 약화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나토를 약화시키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러시아가 제일 좋습니다. 또 트럼프는 러시아를 아주 좋게 생각하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아주 존경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푸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토가 약화가 되면은 러시아 세력이 동유럽으로 해서 자꾸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유럽을 공산주의로 만들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동양은 어떻습니까? 동양은 더 쉽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미군을 출소하겠다는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말을 하는데, 남한이 미국 남한에 가 있는 미국 주둔군들의 경비를 비용을 100%다 부담하지 않으면은 미군 출수를 할 것이다. 미군 출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 이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트럼프가 미국 세력을 전부 철수해버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하루아침에 다 먹어버립니다. 필리핀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동양이 다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동양이 다 공산주의가 돼버리면은 중국이 공산주의니까 다 이제 동양이 공산주의가 되는데 시진핑이 뭐라고 하냐 할 때면은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를 철저하게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 지도자들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는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전부 다 허황한 소리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그것을 똑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없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기독교가 다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텍스 카트, 세금을 적게 받는다, 세금을 줄인다. 세금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계획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그것도 하기 전에 세금부터 줄이고 나면은 거대한 액수의 정부 예산의 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고 할 때면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은 세금을 적게 내서 이득을 받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줄였으니까 세금을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뭐냐 할 때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린다.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빈민청에 이제 그 의료보험을 빈민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많은 미국의 빈민청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트럼프 하는 소리가 지금 오바마 케어를 해가지고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의사한테 가지를 못하고 오바마 케어에서 정해주는 그 의사에게 가야 된다. 자기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의사한테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거는 허황한 소리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면 빈민들은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들수 없으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의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사에게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치가 평론가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 현상,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현상이 생겨서 아주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트럼프 현상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